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후임 방문을 마치고 오늘 오후 귀국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으로 안보 동맹이 실질적으로 강화됐다는 평가와 함께 경제 분야 후속 조치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간호법을 비롯해 산적한 현안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황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용기에서 내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환영 인사들과 악수하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엄지를 들어올립니다. 앞서 기내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취재진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많이 고생스러웠죠.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방미의 최대 성과는 미국의 해구산을 명문화한 워싱턴 선언으로 꼽힙니다. 한미 핵 협의 그룹을 만들어 핵 작전을 공동 기획하고 실행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새로운 확장 억제 방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여권과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미동맹의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귀국길에 오른 뒤에 자신의 SNS에 한미동맹은 국경의 공유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 안보라는 공통의 신념에서 태어났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And we're not going to be stationing nuclear weapons on the peninsula, but we will have visits to ports, visits of nuclear submarines and things like that. 공동 성명에는 IRA와 반도체법에 대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명시했는데 한국 기업의 불이익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추가 협의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방미 성과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